안녕하십니까. 저는 루트 모바일 이스센터 원장 피부과 전문의 이학규입니다. 우리가 이제 그 탈모 환자분들을 보시면 이제는 어느 정도 탈모약을 드시고 오는 분들이 한 7, 80% 정도 되는 것 같고, 나머지 한 20, 30% 정도가 탈모약을 전혀 복용하지 않았거나 복용하지 않고 있는 분들인 것 같습니다. 그러면 환자분들은 내가 모발이식을 생각했는데 약을 먼저 먹어서 머리를 굵게 만든 뒤에 해야 될까? 아니면 수술한 뒤에 먹어도 충분할까? 를 고민하시다가 때를 놓치는 분도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. 근데 그건 절대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, 왜냐하면 요 약과 수술은, 내과적인 치료와 수술은 영역이 전혀 다른 치료죠. 수술은 이미 없어진 데 모낭을 옮겨 심는 거고, 그 다음에 내과적인 치료는 기존의 모발을 지키고, 그 다음에 질을 좋게 하는, 즉 굵게 될 수 있으면 굵게 만드는 치료죠. 영역이 완전히 다른데, 그렇다면 모발이식을 할 때 뒷머리가 굵게 만들어 가지고 굵게 심으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,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. 그렇지만 더 좋은 생각은 뒷머리를 굵게 해 가지고 심는 게 아니라 일단 수술을 해서 가장 중요한 모낭을 살리고, 그 뒤에 굵게 해도 전혀 상관이 없다.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, 수술 전에 약을 꼭 먹어야 된다 이거 아니고요. 그렇지만 수술을 한 뒤에는 약을 어느 정도 연세가 되신다면 드시는 게 좋다.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, 약과 수술은 서로 차지하는 치료 영역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를 같이 고민할 필요는 없고, 약을 드시면서 수술을 해도 되고 수술하고 약을 드셔도 되니까, 이런 고민 때문에 수술의 시기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가 탈모약을 먹는다는 것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머리를 컨트롤하는 것입니다. 안 빠지게 하고 그 다음에 질을 좋게 만드는 거라서, 탈모가 100% 만약에 해결이 된다면 누가 모발이식을 하겠습니까? 그래서 너무 거기에 기대하지 마시고, 약이 차지하는 영역을 정확히 아시고 그 부분에 치료를 하시고, 필요한 부위에는 너무 늦지 않은 시간에 수술을 하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